새로운 도시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모빌리티 쪽입니까? 아니면 뭐 반도체 쪽입니까? 시장님, 5대 미래 산업 투자하는 시장님 말씀하세요. 전에 한 말씀하실 때가 아닌 거. 하여튼 그게 2차 산업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막판 조율을 하고 있고 신공항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 여당은 합의가 다 됐고 민주당은 광주 출신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도부에서 그 부분 통과시키주라. 이제 국방위는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을 때 광주공공항을 이의를 달지 마라. 그래서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항 이전 작업 지원 대책이 나오게 되면 같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지금 극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어디라고 단정을 하기 어렵지만 이제 특별법은 원안 통과냐 일부 수정 통과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원안 통과 조영 대표한테 요청을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비 지원 문제하고 예타 면제 문제 부분인데 국비 지원과 예타 문제 면제는 이미 그건 합의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잡하게 거기에 사회 간접 시설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예타 면제를 할 것이냐, 그 조항이 남아있고, 또 중추공항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부산이 지금 최인호 위원장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원안 쪽으로 가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법이 사실상 국회의 초미의 쟁점이 되어 있는 마당에 제일 처음 참 어려웠던 게 대구 경북 의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조영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결론을 이끌어냈고 두 번째가 민주당하고 협상 과정에서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동시 처리를 우리 측에서는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국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실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밖에서는 거기를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바뀌어지느냐 그게 나오는데 전문위원실도 지난주에 설득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전국성과 관련 지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 통과될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큰 고비는 다 넘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될 것 같지 않던 특별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전 MOU를 12월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12월경에 국방부 장관이 대구로 내려와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밀리터리 타운 형식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경북에 5개 시군이 유치위원회를 만드는 것, 또 유치경쟁에 돌입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를 하고, 또 미군 부대 이전하는 데도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이전하는 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되면 대구 미래 50년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다 갖추게 되고, 내년부터는 실무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만 남아있도록 연말까지 우리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할 말은 여기서 끝. 지금 3조 투자, 이거는, 그러니까 대구에 3조를 투자한다 해갖고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처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마지막 조율 하고 있어요. 조율이 돼야지 이게 발표를 하죠. 지금 불황기에 3조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문제죠. 불황기에 3조 투자해주겠다는 것은 그 투자 배경은 저 개인적인 인맥도 있고, 그리고 또 대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협상이 급진전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예를 들어서 대구시 방향하고 지역하고 방향이 맞았더라도 거기에 아주 특별한 뭐 어떤 인센티브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쪽에 투자 제안서를 보면 완공후에 1년에 7,800억 준다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올 때는 이게 웬 떡이냐 이래 생각했죠. 대구시에서 인센티브 주고,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지원금 주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안 한다.
너가 와서 돈 벌 환경을 만들어주되 거기에 뭐 돈이 안 벌린다고 지원금 주고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내가 천명한 거예요. 오는 기업에 우리가 시민 세금 모아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책적 지원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한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어느 기업하고도 MOU 맺을 때 나는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 또 제안서 난 대충 뭐 언제쯤 한 7월 8월 됩니까? 언제쯤? 그거는 뭐 밝기도 하고 괜찮겠습니까? 한 달 전에. 마지막 조율 과정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조율이 되면 다음 주 경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이게 일개 기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것도 나중에 하죠. 대기업 윤석열 정부 때 천적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까? 네? 대기업이 윤 정부 들어가 천적 원 뭐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까? 나는 대부시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요. 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부 연구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하고 연구가 좀 없습니다. 하천하고 연구. 시장님, 테슬라가 이제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뭐 유력한 후보일지 라고 이제 테슬라 CEO가 얘기해서 대구 경북이면 마침 또 완성차 그 기업이 없다고 해서 유력 후보지로 좀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어제도 페이스북에 잠시 썼는데 테슬라가 들어오려면 민주가 좀 금속 노조가 저렇게 한번 파업하고 해서는 테슬라는 안 옵니다. 그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그여 오겠어요? 지금 GM이 와서 성공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그 인수한 만드라가 마힌드라입니까? 인도 재벌?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그걸 뻔히 보고 테슬라가 자동차 그 금속 노조입니다. 오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성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투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특히 금속 노조 같은 데는 안 들어올 겁니다. 투자 그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위험성이 크죠.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내년에 세스인가 라스베가스 그 전자박람회 우리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 산업구조 재편 때문에 갑니다.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회사에 내 일정을 잡아놨길래 이거 빼라고 했어요. 가본들 이거 안 되는 건 뭐 하려고 그걸 빼라. 그래서 내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공장에 방문해가지고 이 테슬라 코리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하고 친해요. 그 일정을 잡는다고 해서 내 빼라고 했어요. 그 잡아본들 그 쉽게 그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 조건이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강성노조들이 지금 총파업 벌이는 이 국면에서 외투기업들이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리도 안 올 거 뭐 하려고 그 가서 울적거리냐. 그래서 내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그럼 빼라고 했어요.
그냥 관문공항 그 부분은 아니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중추공항,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네, 중추공항 그 부분은 혹시 뭐 부산에서 뭐 이거 조정해주면 우리도 반대 안 하겠다 뭐 그래 나오면 응해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이제 수석 전문위원이나 부처에서 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돼요. 부산에는 지금 공법도 정한 상태라서 부산 스스로도 보면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구 언론들은 부산공항에 대해서 부산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지어가지고 경쟁력 확보자 이런 말도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산을 자극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그래서 부산을 가덕도를 자극하는 어떠한 그것도 대구 공영 언론에서는 좀 안 써줬으면 합니다. 중추공항이냐 아니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이 중요한 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나라 항공화물로 수출하는 게 인천공항이 98.6%입니다. 화물만 98.6%. 김해공항이 1.4%예요. 그러니까 항공화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우리가 배로 이래 수출하는 거 하고 항공화물 수출하는 거 36% 돼요. 다른 수출 그 수단하고 달라서 항공화물 한 36% 정도 되는데 그 36% 제품들은 전부 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이 물류비용하고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수도권 인허가물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대구에서 이거 만드는 첨단산업도 인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형적인 그 물류수송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게 TK신공항입니다. 그러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몰려들어올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직계신공항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98.6%가 항공화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동량의 36%가 공항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경북대학교 어느 교수가 뭐 평택까지는 하는데 대구까지 못 내려오냐고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어이없다. 평택에서 평택하고 탕경, 아산 탕경 거기서 만든 제품들은 평택항으로 나갑니다. 평택항으로. 평택항으로 수출하는 그 옆에 그게 있고 또 첨단산업의 반도체 같은 거는 기형이나 그 수도권을 만들면 전부 인천으로 갑니다. 근데 그 유통구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경북대학 특강 가서 깜짝 놀랐어요. 현실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현실이. 자, 또. 자주 오는 게 아닙니까? 채무조정, 우리 부채 갚는 거.
이제 올해 한 2,000억 정도 갚으신다고 하던데. 그렇죠. 내년에 한 1,400억 가까이 갚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더 갚을 거예요. 네. 내년에는 네. 하여튼 좀 많이 갚을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내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포함해서. 그래. 네. 그거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제값을 받을 때 하는 거지 헐값에는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 토요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 뵈보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문정부 기간 동안 5년 동안 한 600조에서 400조로 한 1000조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서 우리가 지금 정권 잡아도 우리는 표를 의식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 정권이 안 된다. 너무 국가 채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지금 보면 기재부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계속 늘어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이제 많이 갚는데 대부분은 채무 조정들을 계획을 세워놨고 정부는 지금 채무가 늘어난 걸 되어 있는데 경제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죠. 우려 같은 거. 빚을 내서 국가 운영하는 거는 지방 자치단체 운영하는 거 이거는 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안 살리고 그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채무 감축 정책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게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방 경기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채무 감축 정책을 추진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대신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서지명정을 하려면 그 채무 감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선심행정은 내 경남지사 할 때도 그랬지만 그건 나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서민들 그리고 선임인 자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지만은 그 외에 뭐 선심행정 해가지고 표를 얻겠다 그런 생각은 나는 쉬워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되시고 하면 사실상 그 민선 8기 첫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의 기준이나 그런 거 방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나는 저 성진을 5대5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반 서열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진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소외부서 그리고 그 소수직렬 소외부서 소수직렬 그리고 여성 우대하는 그런 인사 틀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어요. 그 세 번째 산하기관의 구청, 부구청장, 부군수는 비고시 출신으로 한번 채워보라고 했어요. 고시 출신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본청에서 나하고 일 좀 하고 좀 연륜이 되고 그리고 그 비고시 출신 중에 경험 많은 분들은 일선 부구청장 나가서 대구시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인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던가요? 그럼 네 번째 예. 네 번째 그 어느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옮겨라. 2년 이상 한 부서에 계속 놔두게 되면 특히 이권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커진다. 이권부서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있으면
이거는 본인도 모르게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건부서 있는 2년 이상 있은 사람 무조건 다 부서로 전부하는 거예요. 대강 인사원 측은 행정국장한테 그래 지시를 했어요. 입건 부서라 하면 어떤 부서예요? 내부도. 입건 부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이 3조원 이게 조금 굉장히 조금 우리 너무 큰 숫자라서 좀 와닿지를 않는데. 나도 그래. 뭐 이게 3조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또 언제까지 부자를 한다는 게 제가. 다음 주에. 너무 많이 와서 보느라. 유도 대구로라고 이번에 우리가 택시앱 네. 만들잖아요. 네, 네. 그건 카카오 독점 체제를 대구에서 한번 깨보자는 겁니다. 카카오 독점 체제를 하면서 카카오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20%만 가져가죠 아마 그죠? 대구에서는 이 그 이런 카카오 독점 체제를 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건 아마 내 보고 듣기로는 오픈어라고 내 들은 장수야. 택시 회사가 20만 원 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카카오가 20%를 하면 우리는 5% 내외로 그래 해서니까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카카오 앱 이거 체제를 내가 그 대구로 앱 만들어가고 한번 깨보자. 대구에서는 한번 깨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로 앱이 5%고 카카오가 20%지. 택시 정말 모르구나. 지금 운영 중에 택시 11,500개 중에서 4,500대가 카카오 프리미엄에 되어 있고 나머지 한 7,000대는 39,000원만 내는 우선적으로 4,500대 먼저 받고 나머지가 받는 게 돼. 사실상 카카오가 90%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20만 원을 받는 거 수수료. 프리미엄은 20만 원을 받고 밑에 일반은 3만 9천 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택시 앱을 하면은 월 3만 원으로. 그래서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는 이거 택시 앱을 대구에서만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앱을 통해 가지고 택시 운전사들이나 법인 회사에도 엄청나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그 대구의 앱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왔을 때 내가 그 MOU 거부해 버렸죠. 그러니까 카카오 그 뭐 사장당이 와서 뭐라고 그러길래 너하고 MOU 안 한다고 가라. 네.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 인사에 별로 관심 없는데 공무원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지금 뭐 쟁점되는 게 인사 관련 교육 PO를 뭐 좀 줄이니 교육 PO 3급 이상 교육 1년짜리 장기 연수 가는 게 있는데 그걸 행안부에서 좀 줄이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소화하라 가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인사 요인이 확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그건 허위정보입니다. 행안부는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하는 거 없어요. 공문을 뭐 몇 번 왔다 그러나요? 공문? 내가 보고 못 받은 공문이 와요? 아닙니까? 그건 난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행안부는 우리 한시설 간 거에 대해서 이의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의 제기하면 저 손해지.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냥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시도에는 한시 조직을 좀 몇 개 내려줬더라고요, 최근에. 아니, 그건 저가 알아서. 공무원 인사 그거 가지고, 직급 가지고 행안부하고 감론 을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예산의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직급 조정은 대구시에서 하는 거야.
뭘 그 저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갑론을박해. 지금까지 관행입니까? 예. 관행이 아니고 그거는 행안부 갑질이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이 제가 오늘 4시에 또 정동로에서 오늘 또 여기서 집회를 하러 또 온다고. 추운데 말로. 시장님 입장을 한번 밝히셨는데 뭐 대통령이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민원실에 한정해서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면 나는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대 근무, 유형 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를 그걸 갖다가 전공무원의 문제인 양으로 확대해서 쓰는 것도 어렵고 그 의의가 없고 그걸 주장하는 것도 참 의의가 없다. 추운데 뭐 하려고. 내일 축구 보십니까, 시장님? 저 뭐 그런다고 해서 흔들린 구청장들 없을 거야. 처음에 내가 그 말하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지 그걸 공무원 자체만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점심시간에 일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일 안 하지. 쉬지. 민원실만은 그러지 말아. 민원실은 수도권에 가보면요. 안산시청 같은 데는 24시간입니다. 응? 그리고 수원시청에 가면 지하철에 민원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에 지자체들은 대민봉사하는데 그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민원실, 저 점심시간에 민원실도 폐쇄하자.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수도권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자치단체가 경쟁이 붙었지. 근데 그 여기서 앉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민원실도 점심시간에 문 닫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공무원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맞지 않죠. 며칠 전에 내가 시내 잠시 낮에 행사 있어가서 보니까 마치 전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뭐 쉽니다 뭐 그래서 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민원실 쉽니다라고 안 써놨어. 그래서 플랜카드 좀 허위사실이다. 내가 다 떼라고 지시했어. 허위사실 좀 붙이면 안 된다. 그건 중징계사유야. 그 허위사실 아니야. 민원실을 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돼. 안 그러고 점심시간에 대구시 공무원 전청 쉽니다. 점심시간 안 쉬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쉬는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근데 6개월 지금 가까워지는데 그 주간 조선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제 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제 옛날 대선 후보나 뭐 어떤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대구시장 하시는 게 지금 새로운 뭔가를 많이 그래도 뭐 실험도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좀 후퇴나
이상이 했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드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말씀 좀 하셨는데. 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그 준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 워낙 어려워서 특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회 발전특권 지방시대위원회 지금 출범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대학 자율특권. 그러니까 워낙 지방들이 이렇게 온갖 일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좀 특별법이라도 좀 해서 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를 좀 이렇게 많이 바꾸시는데 앞으로 큰 일정하는 것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건 하에서도 대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대한민국 특별자치도가 4개죠. 4개죠. 세종, 강원, 제주, 서울.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현재 여건 하에서도 대구가 일어설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제도 탓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문제였거나 지방의 노력을 좀 덜한 부분, 창의를 덜 발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기득권 카르텔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이제 6개월 이제 계셔보시면서 조금 느끼셨는지 좀 얼마나 또 그걸 척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도 성과나 이런 게 있었는지. 척결이라기보다도 나는 그런 거 인정을 안 하지. 나는 기득권 카르텔 갖고 덤비는 거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인정 안 하고 시중을 펼치게 되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스스로 깨어지죠. 예컨대 북구에 농산물 시장을 이전을 하겠다. 근데 그 주변에 횟집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일부 농산물 시장에서 좋은 자리 있는 사람들은 극력 반대한다. 그런 게 기득권 카르텔 아니에요. 그것을 시의원들 동원을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구 미래 50년을 보면 어떻게 북구 그 농산물 시장 가보세요. 이미 시내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외곽지대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야채 쓰레기 냄새나는 거 맨날 나오고 거기에 차가 들어 진입로에 그렇게 복잡하고 한 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구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겠습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이전 못하면 대구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청을 그 팔지 말고 지으라고 하는데 지가 돈 낼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업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지으려면 4,500억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200억씩만 한다고 하면 20년 넘게 적립을 해요. 그럼 시청 이전 하지 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걸 갖다가 국가 경영이나 시 경영이나 이게 일종의 기업 경영 개념이에요.
기업 경영 개념이야. 어떻게 하면 대구 시민한테 최대 효과를 누리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익이 오는 장사를 할 수 있냐? 기업 경영 문제야.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팔지 말고 생짜배기 집을 지어라고 하는데, 아니 못 살 돈도 없는데 뭘 집을 지어? 그런 억지가 있었어. 선생님 얼마 전에 그 강주 다녀오셨는데요. 달빛동맥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셔가지고 그 일정 중에 이제 5.18 유역 참배라든지 뭐 그 특강이라든지 그런 게 원래 이제 일정이 돼 있다가 취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없으니까. 뭐 약간 뭐 서운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그건 봐야 하려고 충돌에 하면서 예. 그걸 하고 그런 거예요. 안 가는 거지. 이번에 그 12월 1일 날 사랑의 온도 하실 때 제들도 취재를 했는데, 지역의 좀 큰 기업들은 좀 이 기구에 인색하고 반면에 좀 중소 강소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내가지고, 시장님도 뭐 대구은행에 돈 좀 많이 내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좀 그런 기업들, 이 기업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지원이나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 큰 기업들한테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기업들한테 준조세 성격의 돈을 강요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돈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혁신도시 한국 자치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 예산을 잡아놓고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응?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건 모르겠어요.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최연희 씨가 네. 거기로 돼 있죠. 네. 오면 내 대구에 좀 공헌하기 위해서 농구 전용 체육관을 한번 지어보라고 할 겁니다. 농구 전용 체육관을 지어라. 야구장 있고 축구장이 있는데 농구장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 프로농구 전용 구장을 한번 지어봐라. 대신 땅은 우리가 제공해 준다. 가성수 사장이 오면 농구장 지어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정주 요건이나 그렇게 안 돼서, 지역에 안착하는 게, 좀 그런 데 좀 유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건 국가정책의 문제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라. 강요만 했지. 그럼 내려가면 그 지역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되는데, 정주 여건이 마련이 안 되잖아요. 교육 수준, 문화 수준, 그리고 의료 수준 이런 게 마련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교육 수준, 문화 수준, 그리고 의료 수준 이런 게 수도권에 못지않다고 하면 다 내려오죠. 뭐 하려고 비싼 서울에 살아요? 근데 그걸 혁신도시만 마련해놔니까 그게 혁신도시에 또 금요일날 저녁되면 깜깜해지지. 그래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거는 맨날 회의가 해서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중앙에서 기업이 내려오면, 예컨대 삼성이 내려오면 삼성타운을 만들어줘 버리대. 한 200만 평 줘가지고 그린벨트나 풀어가지고 파격적으로 싼 가격으로 2-300만 명을 주는 거야. 주고 우리나라는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미국처럼. 미국에는 그게 100만 평도 100년에 1달러씩 렌트합니다. 그게 공짜로 줘버리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대신 수도권보다도 공장 부지나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의 부지가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싸다면 내려와서 거기서
교육시설도 우리가 청목도 그 만들, 너가 만들어 재라. 그 삼성 같은 거 내려오면 삼성 어려운 불은을 그 만들어라. 응? 그리고 시에서 또 협력해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독립공항을 만들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도권 못지않게 문화, 의료, 교육 수준을 다 갖추게 되면 뭐하려고 수도권에서 살겠어요. 근데 그런 재반시설을 갖춰놓고 국가균형발전 운운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말만 세워놓고 억지로 기업을 밖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서울 가버리는데 그게 뭐 지역균형발전이 됩니까? 인구정비에 효과도 없지. 그러니까 혁신도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재반시설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맞춰줄 수 있어야지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수도권에 왜 살라고 하겠어요? 내가 어느 기업에 R&D 센터 좀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안 내려가려고 한대. 내려가려면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의료 수준 이게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안 내려오니까 고급 석박사고 둔 애들이 수천 명씩 내려와야 되는데 걔들만 내려오고 가족들이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지금 연구원들이 딴 데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혁신도제 해줘서니까 너는 무조건 여기 발전을 해야 된다.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살 길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토지 개발권까지 이제 기업 이전하면 그 개발권까지 이제 준다는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그 일대를 자기들이 그 개발해서 시나도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그거는 기업의 수요에 맞게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아파트도 짓고 병원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한번 뭐 구상을 한번 해보십니까 지금? 하고 있지. 그 저희들이 그 혁신도시를 왜 지적을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혁신도시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 사회공헌비가 1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쓴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에. 근데 이승배 국장 나는 네. 원하는 게 그런 잔돈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그게 16억이로 책정되어 있어도 대구시 전체로 보면 그 잔돈 부스러기에 불과하죠. 그것도 제대로 안 쓰니까. 그거는 그 돈을 써본들 그게 무슨 대구 동구 지역이 발전되겠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가져올 때 정책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산 천억 더 받아와 본들 대구시가 그게 부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기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거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하면 괜찮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이 그 자유시장 경제인데 사회공헌 활동하고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해줘야지. 이번에 그 이국가 산다 이제 시에서 이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 연말 돼 봐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대구에 한 네 가지 현안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조영 원내대표가 이 캐릭터는 이거 이거 하는 게 본인 말고 차라리 저 2분이나 이런 거는 기부대장량 우리가 상당히 이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대장량 하려면 다 해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번에 민간 공동개발 이런 것 좀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거는 공항을 짓고, 따로 짓고, 따로 분리하는 게 나중에 또 문제 소지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우면서 그런 소리 하면. 처음부터 웃어봐라. 지우면서 그런 소리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앞으로 10년 동안 또 한번 시끄러워야지. 지금은 그 법을 아주 정치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축조심이 들어가면 이 일을 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조영 대표한테 무조건 원안 통과시키라. 양보할 것도. 그래, 이제, 그러니까, 추대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그래 하고 있죠. 정기국회 내려보십니다. 응? 정기국회 회기 내려보십니다. 나는 저 회기 내, 회기, 다음 회기, 그것이 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 이제는 통과되면 언제라도 통과는 돼요. 응? 마치 뭐 언론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하는데 나는 그래 보지 않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점만 남은 거예요. 강론 일부하고 시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온 거는 기적적으로 끌고 와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시점하고 세부적인 강론 문제. 이게 너무 다구치지 마세요. 여태까지 끌고 온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준 그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닌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끼리도 따로 모이는 게 없다면서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면, 5선이나 뭐 4선 하신 분들이, 그 요즘 워낙 뭐, MZ세대가 활력을 쳐서 국회의원들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량들이 좀 모여서, 좀 의견을 모을 때는 모아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이번에는 특별법에 대해서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주니까 고맙죠. 이번에는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주니까 하여튼 그런 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발표는 언제 하실 것 같아요? 3주면 다 됐는데. 다음 주 발표 직접 하시는 거 다음 주. 고맙습니다.